네, 오늘은 맛있는 음식 보감의 저자 김영찬 한의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에게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다양한 동원 원장 한의사 김용찬입니다. 저는 환자를 진료하면서 환자의 어떤 건강을 살피고, 그러니까 병을 치료하고 병을 예방하는 것들이 어떤 환자의 특정한 부분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전체를 한번 살피는 것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먹는 거, 뭐 자는 거, 운동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천천히 관찰하기 시작했고, 제가 가지고 있는 한의학적 지식과 함께 그런 관찰한 결과들을 결합해서 저 나름대로 생활한의학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전공 지식뿐만 아니라 뭐 음식, 운동, 호흡, 명상 이런 부분들에 자연히 관심이 커졌고요. 그런 부분들을 접목해서 치료할 때 훨씬 환자분들의 치료 성과가 좋았습니다. 현재는 이 생활한의학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데 관심이 있는 분들, 음식 공부하는 분들, 호흡이나 명상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가르치는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한의사가 되신 지는 몇 년이 되신 거예요? 제가 94학번이니까 네. 좀한 15, 한 20년이 넘었네요. 벌써 어느새. 와, 그렇네요. 그럼 이제 20년 동안 이제 한의사로서 많은 환자분들을 보시면서 뭔가 느끼는 거 있으세요, 혹시? 이제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저한테 많이 묻기도 하는데, 뭘 먹으면 좋을까요? 뭐, 이걸 하면 건강에 좋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이 운동법들 그대로 따라 했는데 왜 좋아진다는데 저는 안 좋아지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뭔가 한 가지를 먹거나 뭔가 운동을 한다고 해서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의 건강을 온전하게 회복시킬 수 없는데도 그런 부분들을 매달리는 걸 보면서, 아, 이것은 그 사람의 생활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저분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 생각에는 전통적인 한의학적인 어떤 치료의 관점도 그런 부분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한의사분들이 이렇게 나오시면은 이제 꼭 한번 묻는 게 있어요. 그 이제, 물론 이제 양의학 쪽에서 이제 한의학을 약간 공격하는 약간 논조 같긴 한데, 이제 한의학은 비과학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우리가 과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될것 같아요. 과학이라는 건 지금 우리는 물질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어떤 실험 실적, 과학적 데이터로 설명될 때 그게 과학적이라고 했지만, 이 한의학이 발달하는 시대에 한의학은 그 시대의 과학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그 당시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연구한 결과들이 의학에 반영된 게 한의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학적이라고 할수 있고요.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인식의 한계가 있었겠죠. 인식의 오류도 있었고, 그런 것들도 같이 현대의 어떤 의학적 기록으로 다 같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현대적 관점으로 덜어내고, 진짜 의미가 있는 부분들은 되살리고,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대 한의학은 그런 부분들도 충실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로부터 이제 역사가 있는 의학이기 때문에 뭐 잘못된 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런 그렇죠. 것들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고 있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현대 과학도 뭐 수십 년 전에 했던 발견이 그렇죠. 잘못됐다는 게 증명이 돼서 또 바뀌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학도 과학도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의학을 공격하시는 분들은 동의보감이 쓰여졌던 조선시대의 의학으로 한의학을 너무 한정시켜서 바라보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이제 이번에 쓰신 책이 이제 맛있는 음식 보감이라는 책이잖아요. 이게 이제 제가 딱 듣기로는 이제 음식이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로 좀 들리긴 맞습니다. 했어요. 우리 건강에 있어서 음식이 차지하는 비중이랄까요?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음식이?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존하는데 가장 필요한 세 가지를 들려면, 피디님은 뭘 드시겠어요? 생존하는데 필요한 거, 공기, 물, 음식. 그쵸. 맞습니다. 그 중에 공기는 우리가 그냥 숨을 쉬고 있죠. 물도 쉽게 마실 수 있고. 하지만
음식은 우리가 챙겨서 먹느냐에 따라서 뭘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만큼 내 몸을 구성하고 네. 들어온 음식이 내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원료가 되고 그것들이 또 발현이 돼서 내가 머리를 쓰고 정신을 쓰고 감정을 조절하는데도 기본이 되거든요. 네. 너가 어떤 사람인 걸 알려면 네가 먹는 음식을 알려달라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음식은 곧 나 자신이고 나 자신의 건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그렇게 이제 음식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사실 제가 이제 이렇게 건강에 대한 책을 막 읽기 전에는 내가 먹는 음식이 뭐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뭐 햄버거만 보더라도 네. 뭐 빵은 밀가루고 아, 그렇죠. 소고기, 고기, 단백질 네. 좋은 고기 그리고 양상추 이런 거 약재 네, 끼는 거잖아요. 다 들어있죠. 근데 대체 왜 나쁜 음식을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음식, 건강 음식 대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은 피디님이 말씀하셨던 햄버거를 예를 들어보죠. 네. 햄버거 빵 있죠. 네. 패티에 들어가는 고기 있죠. 패티를 구울 때 쓰는 기름이 있겠죠. 네. 또 양상추 있고 토마토 있고 베이컨 있고 뭐 네. 다양한 소스들이 들어가죠. 그게 이제 식품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 어떤 성분이 들어있고 열량이 얼마고 이렇게 해석하면 햄버거도 좋은 음식일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최근에는 햄버거도 정말 다양하잖아요. 네. 우리가 일반 프랜차이즈에서 먹는 햄버거도 있고 아주 프리미엄 햄버거, 네. 아주 고가의 햄버거들도 있죠. 수제버거.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햄버거라고 일반 명사로 하나 딱 했을 때 이게 햄버거가 좋은 음식이냐 안 좋은 음식이냐는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좋은 햄버거와 안 좋은 햄버거의 차이는? 식재료? 그렇죠. 맞습니다. 식재료의 건강이 저는 요즘 좋은 음식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해요. 막 밀을 밀가루를 예로 들어도 네. 우리가 대량으로 비료와 화학 비료와 농약을 줘서 재배한 밀가루를 이렇게 도정을 하고 재분을 해서 배로 오랜 시간 동안 네. 가져온 밀가루와 이 땅에서 로컬에서 유기농으로 재배해서 도정을 한 신선한 밀가루는 완전히 다르겠죠. 식재료 하나하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한 생명으로 생명을 기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육식, 채식을 떠나서 우리가 먹는 식재료는 하나의 생명이거든요. 네. 근데 그 생명이 좋은 환경에서 제 나름대로 잘 자랐느냐 이런 식재료느냐 아니면 인간이 많은 것을 개입해서 겉모양은 그럴싸하지만 속은 텅 빈 식재료냐에 따라서 그 음식을 먹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따질 수가 없는 상황에서 네네. 그냥 먹다 보니까 네. 특히 가공을 많이 거칠수록 음식이 본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양이라던가 특징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없어지잖아요. 오히려 요즘은 웃기는 게 가공을 하고 다시 거기에 영양을 뭔가 첨가를 한 식재료까지 나오니까 네.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심각하다고 느끼세요? 현재 그런 식재료나 뭐 이런 음식에 대한 위험성을. 일단은 우리는 점점 풍요로워지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물론 수명도 많이 늘었고 그런데 왜 아픈 사람은 자꾸만 늘어나는 걸까요? 네. 병든 사람이 자꾸만 늘어나는 이유는 네. 뭐 숨 쉬는 공기도 오염되고 스트레스도 많아지지만 음식이 정말 질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발도르프 교육을 창시한 루돌프 네. 슈타이너라는 철학가가 있어요. 네. 사상가이기도 하고 네. 그 사람이 농업에도 굉장히 조예가 깊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에도 생명 역동 농업이라고 해서 슈타이너의 농업법을 따라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슈타이너가 어느 날 겨울에 농민들하고 이제 농한기잖아요. 겨울이 되면 네. 농민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합니다. 그 강의를 하는데 한 농부가 물어요. 선생님, 왜 이전에는 예수도 그렇고 영적으로 뛰어나고 좋은 위대한 철학가들이 많았는데 네. 지금은 왜 그런 사람들이 자꾸 없습니까? 그랬더니 슈타이너가 이렇게 말을 해요. 요즘 먹는 사람들의 식재료, 음식이 형편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체력을 키우기도 하지만 감정이나 정신력을 쓰려면 음식이 가지고 있는 충분한 에너지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들이 결핍된 음식을 먹게 되고 또 때로는
뭐 가공식품도 그렇고 다양한 화학물질, 첨가물질이 들어간 오히려 우리 몸에 들어가면 우리 몸을 해칠 수 있는 음식들도 많이 먹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좋은 음식을 먹고 나쁜 음식을 먹어서 밸런스를 어느 정도 잡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그런 음식 위주로만 먹는다면 건강은 물론, 몸의 건강은 물론 제대로 된 정신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역으로 또 다른 재밌는 결과도 있어요. 네. 호주의 한 교도소에서 이제 죄수들한테 음식을 주잖아요. 네. 음식을 주는데 어느 날부턴가 음식에 콩을 섞었다고 해요. 그런데 음식에 콩을 섞은 후부터 출소한 죄수들의 재범률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음식이 우리는 우리 몸만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네. 한의학적으로 보면 정신의 발현, 감정의 발현은 다 몸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든요. 우리 정신에도, 마음에도 먹는 음식이 큰 영향을 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그럼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는 거. 저는 이제 대표적인 게 오마카세 같은 거 이제 막. 네. 그 MZ들이 굉장히 비싼 돈을 먹어가면서 그 좋은 음식을 먹겠다고 하는 문화적인 현상으로 저는 이해했는데, 네. 원장님이 책에 써주신 거는 좀 비판적으로 써주셨더라고요. 오마카세 열풍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 저도 누군가 오마카세를 사준다면 먹고는 싶어요. 그런데 이제 오마카세라는 게 주로 일식 요리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이게 일식 주방장이 본인의 기준으로 식재료라든가 음식을 딱 선정해가지고 코스 요리로 쭉 내면 먹는 거고 아무래도 그 이미지가 고급스럽고 좋다는 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요즘은 뭐 오마카세라는 말이 다양한 음식에 쓰이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고급 음식의 어떤 대명사가 된 느낌이죠. 근데 이제 오마카세라는 건 일본어로 치면 내가 판단이나 선택을 하지 않고 남에게 맡기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의미로 치면 우리가 오마카세라는 셰프들은 아무래도 유명 셰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방장,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에 대한 신뢰나 믿음의 어떤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근데 저거같이 이제 조금 삐딱하게 보면 요즘 사람들은 자신이 먹는 음식조차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거나 결정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미루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음식의 선택에 대한 주도권을 약간 잃은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시선이신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한의사로서 진료를 하면서 생각이 드는 부분은 뭐냐면 요즘 환자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결단을 내리지 못해서 그 스트레스와 갈등 때문에 병이 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저는 우리 말의 지금 표현에서도 그런 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거나, 뭐, 메달을 따거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인터뷰를 할때 뭐라고 하냐면, 기뻐요,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기쁜 것 같아요, 행복한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을 직접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회적으로, 아, 이렇게 말해도 될까? 이게 맞은 걸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어떤 오마카세 열풍은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결정장애에 빠진 어떤 마음의 힘을 잃은 어떤 현대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원장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으면은 우리가 앓고 있는 병이나 뭐 통증 이런 것도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음식을 먹는다는 건 내 몸을 이루고 있는 부분들을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물이고 생물이잖아요. 우리 과학 시간에 보면 생물은 우리 과학 시간에 과목이 뭐뭐 있죠? 생물, 화학, 네, 물리, 물리, 지구과학. 지구과학이죠. 이거 지구과학은 이제 지구의 역사고 지구의 어떤 부분이니까 떼면 생물은 물리적 구조와 화학적 환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음식을 먹어서 소화시키고 이런 모든 과정, 일련의 과정들, 그 산물로 얻는 것들은 일종의 화학적 환경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동하고 호흡하고 또
또 먹은 음식이 만들어주는 물리적 구조는 어떤 물리적인 구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물리와 화학으로 우리 생물은 구성, 돌아가게 되는데 음식 자체는 화학적 환경과 물리적 구조에 모두 영향을 줍니다. 네. 그러니까 생물이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어떤 음식을 먹느냐. 우리가 왜 가끔 건축 사고 날 때 불량 자재로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죠? 무너지죠. 무너지죠. 네. 무너지거나 하자가 자꾸 생기잖아요. 그쵸. 마찬가지예요. 네. 내 몸을 만들고 내 몸이 돌아가게 하는 것들을 불량한 재료를 넣어주면 하자가 생기고 결국은 어느 순간에 중환병에 걸려서 무너지게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음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